자, 낙폭 과대주, 가격 메리트. 이것도 뭐 시장의 재료라면 재료겠죠. 과연 낙폭 과대주 저점 매수 전략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말 올이란 타이틀입니다. 이것을 말아 올려. 올려봅시다.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기업을 뭘로 볼까요? 첫 번째 기업은 뭐 게임주 중에서 골랐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 네. 홀딩스 지난주에 조금 반짝은 했는데 네네. 오늘은 좀 소강 상태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점수를 주자면은 네, 오늘 점수는 9점. 화살표 점수 9점. 꽤 화살표 많이 점수. 주셨네. 네. 거의 뭐딱 이거는 한번 승부 타이밍이 된 위치다. 이제 뭐살수 있을 만한 시기고 분위기를 이렇게 좀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 단순히 금리 이슈가 쉽게 되면서 이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영상 컨텐츠, 엔터, 그 다음 이제 모바일 게임이 이어받고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바이오가 좀 이어받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지난주 바이오가 일시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뭐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또 금리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일단 두 가지 측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중국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판호 상시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이 판매 판호, 허가를 네, 판호가가 지금 상시로 중국이 네, 그 왜? 3개월 연속 이제 허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네. 상시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집시장에 좀그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불안감이 더 식으로. 있지 않나요? 불안감 있죠. 근데 이게 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보고 싶을 때볼 때, 보고 싶은 건 보는 거. 아직 상세가 결정된 건 아니지만 3개월 연속 이게 결정이 되다 보니 판호가 열리다 보니까 이게 상시화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기대감을 좀 시장에서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삼성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 로봇주가 아시겠지만 삼성 이슈 얘기 나올 때마다 들썩거립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에 이제 말 그대로 로봇팀이 TF팀에서 사업팀으로 승격이 되게 되면서 작년 12월 달에 로보티즈라는지 로봇스타가 상당히 강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와서 또 무인 공장, 2040년까지 또 무인 공장을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관련된 로봇 관주가 들썩거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지나간 얘기를 왜 말씀을 드냐면은 삼성전자가 어떤 그 액션을 취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테마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이 로봇주뿐만 아니라 게임주도 그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게임스컴이라는 게임쇼에 참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예. 거기서 뭐 오디세이 같은 그 게임용 모니터 이런 것들을 그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공개를 한다라 그러는데 아마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게임 산업이 진출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제가 봤을 땐 게임즈 쪽으로 전반적으로 밀어넣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들 속에서 신작이라든지 그리고 실적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게임즈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게임즈 중에서도 이메드도 아니고 뭐 여타 엔소프트도 아니고 결국 컴투스 홀딩스를 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본업이라는 거죠. 모바일 게임 섹터의 본업. 그러니까 이번에 뭐 위메이트 만약에 그 NFT라든지 그리고 PT라든지 미래산업에 대해서 좀 주목을 했다라면은 아마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봤을 때는 위메이트가 가장 먼저 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컴투스라든지 컴투스 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갔던 이유는 결국 시장이 본업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본업에 주목을 하게 된다라면 그쪽에서 대장은 컴투스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투스보다는 컴투스 홀딩스가 차트가 더 괜찮다 보니까 이 차트적인 요인도 고려를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위치적인 네. 요인.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차트는 컴투스 홀딩스가 더 괜찮아서 이 컴투스 홀딩스를 일단 전 대장주랑 꼽아봤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천천히, 아예 천천히 얘기했어요.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홀딩 가능하시고 제 욕심에는 가격을 안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6만 천원 이하까지 만약에 주게 된다라면은 뭐 분할 매수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뭐 추정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 올해 딱 고점 개장 초 1월 달에 고점 딱 찍고 네네, 지금 그렇죠. 계속 몇 개월째, 8개월째 하락이 있잖아요. 네. 뭐 기간 가격 조정 다돼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바닥권십니다 이렇게 볼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가격적인. 터닝하려면은 뭐 네. 어떤 계기점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로봇? 삼성전자.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게임쇼에 참가하는 그런 것들로 좀 분위기 좀 만들어가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삼성이 뭐 들어요. 게임에 진출하려는 건 아니지 않을까? 뭐 물론 이제 컨텐츠를 이제 이 뭐죠 디바이스 폴더블 폰들이 이제 출시가 되고 뭐 거기에 좀 관심이 돼서
라면 한 AR, VR 뭐 네, 이런 VR 쪽으로. 쪽 얘기 나오더라고요. 결국엔 그게 또 뭐 컴투슨, 네. 컴투버스, 유니버스, 그 네. 뭐라 그래, 그 메타버스, 네. 네, 메타버스. 각각.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에 따라 테마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게임도 되면 네. 네. 거기다가 아예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실적도 받쳐주다 보니까 분위기를 네. 좀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어쨌든 뭐 가격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컴투스 홀딩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24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6만 2천 원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4분의 1 토막 정도 났기 때문에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나 이제 컴투스가 또 실적이 안 나온 회사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저평가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끼가 있다. 네네. 좀 거래량이 좀 이렇게 보드라지게 본 것 서순 부분들이 네. 좀 있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7월 달부터 보게 되면 화면 보신 바 같이 또 5만 2천 원대 또 지지력을 보이고 단기 추세는 어쨌든 상승 쪽으로 이제 전환시키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기술적 반등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뭐 테크니컬 분석하는 분들한테는 혹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네네. 가지고 있긴 하네요. 약간 구미를 당길 수 있는. 네. 자, 다른 기업도 한번 볼까요? 어떤 기업을 보고 계시는지. 두 번째 종목은 후성인데 후성. 이거는 빵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화살표 점수 빵점? 네. 왜요? 제가 조금은 이제 어떤 생각이 잡히게 되면 거기에 밀어붙인 정극이 있어가지고 그 금요일 날 네. 시세가 그 이 약간 훼손이 됐네요. 네네. 음봉률 좀 떨어진. 13% 올 제가 이제 동진 세미캠을 했는데 후성이나 동진 세미캠이나 맥락들은 약간 비슷한 IT 케미칼 네네네. 뭐 내지는 2차 전지 네네. 쪽도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데 아, 좀 무겁긴 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좋아요. 좋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분할 상장 공포가 다시 좀 부각이 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분할. 네. 예를 들게 되면 LG화학 사례를 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아시겠지만은 LG화학이 물적 분할 이게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좀 공격을 받고 또 그 주가 하락하는 그런 경험치가 좀 있거든요. 근데 후성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 중간 지주사인 후성 글로벌 이게 상장이 좀 추진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후성 글로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해외 중간 지주사이기 때문에 뭐 폴란드라든지 해외 쪽에 뭐 전해질 사업이라든지 에칭가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후성 글로벌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지배 순익을 이제 후성 글로벌이 이제 흡수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후성이 또 흡수하게 되는데 이게 중간에 후성 글로벌이 만약에 상장을 진짜 하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후성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후성 글로벌을 투자하는 게 더 맞거든요. 네. 물론 후성 글로벌이 상장을 한다고 해서 후성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 완전하게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 떨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00억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영업이익에서 미친 영향도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들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분할 상장 공포가 재부각이 됐다. 잘하고 놀란 것 같으면 소떡 공포가 놀란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면 전혀 설명이 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할 공포가 재부각이 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후성도 좀 주가가 어려운 국면에 좀 진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거는 점수를 좀 박하게 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후성 글로벌이 상장을 한다고 해서 이 후성 글로벌이 상장을 한다고 해서 후성이 가지고 있는 영업이 대부분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봐야 20% 안쪽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쨌든 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뀌는 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니컬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어쨌든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후성은 낙폭과되지만 일단 접근은 좀 보류. 네네. 네, 그래서 화살표 점수 제로. 네, 그래서 지금 차트적인 부분도 보게 되면 어쨌든 지금 오늘은 뭐 0.6% 반등이 나오는데 이게 반등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16,000원을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강한 되돌림이 없다면 또다시 네네. 매물화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결단이 좀 필요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두 번째 종목은 조금 박한 점수를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물론 정태근 팀장의 개인적인 사견이긴 네네. 합니다만 그래도 참고하시는 정도. 네. 자, 다른 기업도 하나 또 빠르게 볼까요? 네. 나머지 종목은 이제 성우 하이텍. 네. 성우 하이텍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최근에 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조용합니다. 네. 조용한데 그러다 보니까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7월 25일 날 13%가량 급등이 나고 나은 이후에 한 2주가량 주가가 좀 시작하는 국면인데 여기는 화살표 점수를 아, 맞다. 죄송합니다. 화살표 점수는
8점. 8점? 네, 높은 대표. 점수 주셨네요. 왜냐하면 대장은 서현 이하기 때문에 8점을 좀 드렸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완성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이슈가 되고 있고 해쪽보다는 국내 쪽에 과연 현대차가 전기차 전진 기주로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이게 이슈라고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울산 쪽에 1공장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울산이 지금 현재 거의 유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아는 저기 화성 쪽으로 확정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울산 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국 쪽 같은 경우 엘리바마라든지 조지아 쪽에 어쨌든 전기차 공장을 만들게 되면서 그쪽에 부품 공장에 있는 국내 법인들, 그러니까 부품 회사들 법인들이 부각이 좀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네. 마찬가지 울산 쪽에 전진 기지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울산 쪽에 부품 공장이 있는 회사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현이라든지 현대공업이라든지 성원혜택은 울산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과 가까운 양산이라는 쪽에 있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1차 협력사 BSA 관련돼가지고 일자 협력사 선정 그 BSA 관련 기업으로 또 선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혜가 분명히 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어쨌든 완성차 모멘텀이 올 때까지 시간 좀 걸리겠지만 그렇게 본다라면 어쨌든 다시 모멘텀이 온다라고 본다라면 상황혜택 같은 경우도 지금 기간 조정이든 가격 쪽이 나왔을 때 한번 공략을 해보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세 번째 종목으로는 성화혜택 8점. 성화혜택은 화살표 점수 8점, 높은 점수를 네. 받아서 가능성이 높다. 네. 빠르게 하나만 더 볼까요? 네, 나머지는 이제 크라운 제가인데 이거는 크라운 제가 지난주에 뭐 네, 대만... 이거는 점수는 죄송한 빵점입니다. 빵점인데 이거는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해프닝이에요. 네. 누가 보더라도 해프닝입니다. 오케이. 뭐 수입 금지한다고 해서 사 먹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볼 바에는 지금 자원 전쟁 가능성이 있는 2차 전지 소재 원료. 그래서 니켈이란지, 코발트란지, 리튬이란지 이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고려아연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좋겠죠. 이 자회사가 아시겠지만은 코리아 니켈이라는 그 자회사가 황산 니켈을 제련을 하고 캠코가 니켈을 제련한 것에 대해서 황산 니켈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쪽으로 2차 전지 소재 원료 쪽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크라운 제가는 해프닝이고 그래서 고려아연이라든지 포스코엠텍 같은 2차 전지 소재 원료 관련 기업들을 보시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빠르게 또 리퀘스트 요청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스튜디오 산타클로즈 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게 뭐 변동성이 좀 심했던 것 같은데 네, 변동이 심했습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우영우 후광호가로 인해가지고 급등이 나왔었다가 지금 조금 이제 A스토리 주가 좀 식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가 좀 식고 있는데 요거는 어쨌든 다른 컨텐츠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는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자체적인 모멘텀보다는 우영우라는 그런 모멘텀들로 인해서 후광효과가 있었다라면은 어쨌든 우영우의 한산 비상선언 그리고 그 이후에 영화가 아닌 드라마 컨텐츠가 나와줘야 다시 한번 힘을 내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있는데 아직까지 뭐 우영우 같은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중립을 드리겠습니다. 5점. 5점 네. 중립 점수를 좀 드리도록 하고 중립. 네. 드리면서 이제 5점 애매한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애매하게 들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컨텐츠니까. 네. 그러다 보니 그런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뭐 9,400원 부근 이게 21선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21선 부근의 지지력 여부 한번 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점은 이제 나는 모르고 네, 알아서 아, 나는 모르는 게 아니라 일단 지켜보자. 지켜보자. 뭐 이렇게 크게 웃을 일은 아니고 네. 자 하나만 더 한샘. 네. 한샘. 네. 그러니까 종목 상담처럼 돼버렸는데 그냥 네. 판단을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네. 아 요거는 내일 아시겠지만 주택 공급 대책이 있거든요. 뭐 내일도 얘기하겠지만은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안 좋다라는 건 종목 자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거래가 뭐 많지는 않은 네, 것 같아서 여기는 만약에 화살표 점수 준다면 요거는 일단은 3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3점? 네, 중립 이하 네.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오게 되면서 이 한샘과 같은 이런 인테리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겁니다. 보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지금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건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다른 대안주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예를 들게 되면은 뭐 LG 하우시스라든지 대안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NX라든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자라는 의미에서 중립이야. 3점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점?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기업들의 네. 종목, 그러니까 여러 종목들을 이제 조금 빠르게 훑어봤는데, 네네. 예,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물론 뭐 2,500개 다 모으면은 좋겠지만. 아, 이거 안 됩니다. 그건 힘들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르게 좀 패키지해서 네. 특징이 있는 기업들을 좀 보고 있으니까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알파프로 투자전략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